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완전 계속 갖고 놀았어요. 네. 아, 즐겁고 재미난 한 주를 보냈거든요. 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아, 맞아요. 오늘은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재미있는 이야기 영상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이 친구도 영상 좋아하는데 출발! 하얀 종이에 그림을 그려요. 무엇을 그릴까? 초대장이에요. 여기 초대장이 있어요. 아마 누구를 초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결혼식에 오셔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세요. 아하, 결혼식의 초대장이었군요. 손님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에요. 누가 보냈을까? 신랑 신부이겠죠? 이 둘은 결혼을 해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식에는 멋진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가 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지요. 오늘도 여기 잔치집에는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려고 모인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네요. 즐겁게 서로서로 얘기를 나누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물으면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있어요. 하하하하, 반가워 반가워, 축하해 신랑 신부, 막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죠? 어머, 그런데 웬일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지 뭐예요? 잔치집에서는 포도주가 중요한데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결혼식에 함께 초대받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얘기하죠.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는 하인에게 가서 말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때 하인들이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어라. 하인들은 이상하지만 그대로 해요. 다 채우니 이제 가서 떠다 주라 했어요. 하인들은 또 그대로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글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잘 치러낼 수 있었지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때요, 언니들? 너무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진짜 신기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다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물동 하인들만 알았겠네요. 오, 진짜 그렇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도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엉망진창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주인공들에게 막 따지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골치가 너무 아파요. 맞아요. 주주 언니 말처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하겠죠. 우리 예수님을 초대해서 정말 다행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초대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래요? 즐거운 일이 있을 거예요 하는 초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언니들과 제가 초대장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짜란! 우와! 색지! 색지! 언니들 원하는 색깔의 색지 보였어요. 네! A4! A4! 자, 이걸로 초대장을 만들 거예요. 어떤 초대장을 만들 거예요, 주지 언니는? 저는 편지 같은 멋진 이책 카드를 만들 거예요. 오. 누구에게 초대할 거예요? 멋진 사람이요. 멋진 사람이요. 네. 우리 이보라 언니는요? 전 예수님 초대할 거예요. 오. 우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시라고. 맞아요. 저녁 드시러 오시라고 초대하고 멋진 사람을 우리 주지 언니는 초대할 거래요. 코토니 거는 궁금하지 않아요, 언니들? 누구 초대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예수님일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예수님 초대할게요. 네. 예수님 바쁘시겠다. 네. 예수님은 다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와, 주주 스티커다. 주지 언니. 주지 언니, 감사합니다. 초대장 써야 되지요. 네. 글씨에 예쁘게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초대장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좋으시겠죠.
저 초대받고 싶어요. 생일 파티에 초대받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리본 언니 좀 초대해주세요.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예수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예수님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환영이의 예수님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우와. 우와.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수님 저랑 같이 놀아요. 놀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랑 밥을 먹을 거예요. 와, 피자다! 피자 먹으면서 우와.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소파에 앉아서. 네. 주전이는 물놀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영 같이 하고 싶어요. 와. 피부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고 싶어요. 와. 예수님하고 노는 주주원이 상상하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 진짜 즐거우시겠다. 저는 사랑하는 제이에게 라고 했어요. 제이가 누구지 알아요? 지저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지저스. 예수님을 영어로 지저스라고 하는데 제이에게 우리 집에 놀러 오삼 이라고 했어요. 우리 리본 언니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그냥 초대장 대빵 크게 쓰고 예수님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했어요. 네. 와, 우리 이렇게 멋지게 카드를 예수님을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 당장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실 것 같아요. 주전이네 집에 먼저 갈까요? 리본 언니 집에 먼저 갈까요? 커튼이네 집에 먼저 올까요? 아니면 우리 친구네 집에 먼저 갈까요? 궁금하다. 궁금하면 네. 500원. 우리 친구들 이런 거 그런 거 몰라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문을 열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하면 어떨까요? 언니들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초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기억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 모두 모두 잘 지내고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네. 그럼 우리 모두 안녕!